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한 IoT를 만들고 있는 울랄라랩의 대표인 강학주입니다. 이제 한국의 숨은 벤처를 발굴해서 키우겠다라는 그때 그 KT가 숨은 벤처를 찾는 데에 저희가 신청을 했었고 거기서 저희가 이제 기술이나 그리고 아이템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됐죠. 경기혁신센터에서 아마 저희들 조마조마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도 너무 빨리 진척이 됐고 다른 이제 저희 같은 기수들에 비해서 이제 사업화 시키는 게 굉장히 더뎠거든요. 그걸 원래 보통 보면 이제 투자자들 벤처캐피탈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보통 아이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지만 만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해외 글로벌로 갔을 때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혁신센터 도움으로 이게 구체화되기 전에 컨택을 계속 하게 됐고 만남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국제 행사들을 나가게 됐고 그런 도움들이 저희들이 실제 12월 달에 비즈니스 오픈을 할 때 바로 성과로서 인연으로 바로 이어지게 됐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다스 대표 박은민입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MWC를 빼놓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가장 큰 성과로는 세계 유수의 통신사분들을 직접 제가 만날 수 있었고 또 그분들께서 우리가 유럽 시장에서 그동안 찾던 제품이다라는 찬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어락 회사 그리고 IoT 플랫폼 회사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런 유통사들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전 세계에 아마다스를 알릴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지금 유럽의 통신사분들 그리고 특히 북유럽 쪽의 도어락 회사와 저희가 지금 사업 제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아마 다음 달에 그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해보라 주식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신주식입니다. 저희가 경기 그 혁신센터는 어떤 모집 공고문을 보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회사는 통신사와도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해서 아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어떤 전시회 참가라든지 어떤 홍보용 동영상물 제작이라든지 어떤 기술 관련 컨설팅. 저희가 이제 회사적으로는 그 해외 법인 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미국 실리콘밸리에 자회사가 설립이 되었고, 오는 그 1월 달에 중국 홍콩에 타짜 회사가 이렇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이제 2년 전에 비해가지고 직원이 6명 정도 더 늘었고, 또한 이 특허에 관련된 그 지식재산권도 20건이 더 늘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어떤 모든 부분들이 그 혁신센터에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이런 결과를 낼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